돼지띠는 진짜 오래 해오냐네 제일 좋아. 잘 만났어.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신할매당입니다. 항상 마지막 띠여서 너무 오래 기다리는 띠예요, 선생님. 네. 돼지띠. 근데 올해는 돼지띠가 출세했어. 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네, 정말 출세했어, 출세. 돼지띠는 올 해운년을 진짜 잘 만났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 아, 그렇구나. 예, 네, 그 정도로 다 좋아, 띠마다. 좋네요. 네. 그럼 나이대별로 알아볼게요. 예. 네. 자, 맨 처음 27. 예. 네. 학생이나 뭐 애인 만나야 되거나 뭐 이런 게 나오겠지 뭐. 잘 돼, 그런 거. 잘 돼요? 예. 네. 애인 관계도 잘 되고 뭐 하는 일도 잘 되고 뭐를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금방 되고 하여간 돈 같은 것도 들어오고 나가고 돈도 벌고 새로운 시작이야. 예. 네. 다음 나이 말씀해요. 서른아홉 살도 앉아 있을 새가 없어. 뭐를 하든지 간에 바빠서. 좋은 일로 바빠. 부모의 덕은 조금 많지는 않다고 하지만 돼지띠들은 다 대부분 우는 연력. 우는 연력 가지고 앉았을 새가 없이 바빠. 뭐든지 하려 그러면 돼. 그러니까 기다리는 뭐가 있으면 올해는 되는 해운년을 만났어. 우리 39살 분들 중에 네. 좀 자기 사업 해볼까 하는 그거 해도 돼. 네. 해도 괜히 도와주는 사람도 생기고 괜찮아. 귀인이 생긴다는 거. 예. 네. 귀인도 생기고. 다음 51세. 51세가 되는 사람은 바쁘기는 바쁘대. 이것저것 뭐를 하다 말고 바꾸고 이런 거를 하면 안 돼. 한 가지만 해야 돼. 51세는 조금 조심을 해서 나가라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좋아. 돼지띠는 좋아. 그럼 51세 분들은 조금 서두르지만 않으면 괜찮아? 네. 서두르지만 않으면 명산을 잘 찾아가면 좋겠어. 명산이 뭐냐면 산 같은 데 가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날 63세도 기도를 많이 하는 걸 했으면 좋은 게 나와요. 근데 바빠. 뭐든지 바빠가지고 앉을 새가 없어. 63세 분들도? 네. 63세도 엄청 바빠. 나이가 안 많은 거야. 63세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 정도로 바빠. 그러니까 돼지띠는 진짜 올해 해운년에 제일 좋아. 잘 만났어. 그래가지고 돈도 들어오고 수입이 짭짤해.